있잖아요. 아, 물레동에는 좀 역사가 있죠. 옆에 이제 우리 김구라 선배하고 저하고 딴지일보 시사대담을 이 물레동에 저했는데 오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이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구나. 아,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나? 너무 세월 빠르구나 하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희를 이렇게 15년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우리 노숙자 씨가 워낙 얘기를 잘했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웃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늘 쓰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아니 그게 아니라 불회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부록이고 부록 넘어서 이제 지천명 갔는데 열심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부르는데 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 가면서 아픈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타산지석 삼아서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건강. 건강. 금딸. 금딸. 우리 이제 건강하지 마. 아, 우리가 내 이름도 바꾼 게 우리 아들이 아빠 공안이 90kg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봉으로 이제 봉이라고 불러. 네. 뭐 그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밥 세끼만 잘 먹으면 돼요. 우리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아마타. 아니 진짜예요. 아마타 말고 진짜예요. 박승철입니다. 박승철 씨. 네. 밥 세끼만 생각하면 돼요. 네. 박종신. 박성철? 박승철 씨. 네. 밥 세끼. 네. 박승철. 씨밥 세끼. 요거만 생각하시면 건강한 거죠. 아시겠죠? 박수철 시박새끼.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봉이었습니다.